가설공사 두 번째 단원으로 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재를 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비율을 품셈에서 정해놓은 건데요. 비계를 세울 때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강관 파이프 하나가 신품 가격으로 만 원이라고 했을 때, 3개월을 사용할 때의 품셈에서 정해놓은 손율이 15%다. 이랬을 때, 이 손율은 만원 곱하기 15% 해서 1,500원의 손율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율에 적용 기준, 그 다음에 주요 자재의 손율, 가설 시설물의 손율, 구조물 동바리, 구조물 비계, 축중계, 기준 툴의 손율을 정해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1 적용 기준, 손율의 적용 기준입니다. 사용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 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그래서 손료라는 것은 표준 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 수량을 참고해서 적용하고요. 임대료는 현장 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서 적용하는데요. 손료와 임대료 중에서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기로 손율이라는 것은 자재를 반복 사용하면서 사용 기간에 따라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는 즉 감가상각 비율이라고 하겠는데요.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120일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율은 자재를 납품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 손율을 적용한 금액인데요. 품셈 적용 가격입니다. 그래서 손율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고 손료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료는 A품목 신제 가격이 만 원이고 3개월 동안 사용 손율이 15%인 경우에는 A품목의 3개월 사용 손료는 만원 곱하기 15%에서 1,500원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자재를 납품하고 일정 사용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업체에서 공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본료 플러스 1일 사용료와 기본료 플러스 1개월 사용료 등으로 임대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 공표 가격이라는 것은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이 공표한 가격인데요. 여기서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가격 조사 기관으로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시세 등 이렇게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발행한 물가지에서 나온 임대료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